안녕하세요. 가라지 팁스입니다. 네, 와 이제 저희가 또 가라지 팁스라는 걸 또 찍게 됐어요.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옷이 이렇게 맞춘 듯이 이렇게 똑같냐? 한마디의 상의도 없었는데. 우리 큰일 났다. 이걸로 지금 내 편 찍어야 되는데 내 편 다 이럴 건데 어떡하나? 이게 참 그래. 이게 참 아저씨가 돼가고 있다 친구야.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이 다 네. 비슷해지고 있어. 네. 어떻게 저희 오늘 중고거래에 대해 얘기할 건데 네. 중고거래 많이 해보셨나요? 많이 했죠. 소식적에 많이 했고 뭐 지금도 간간이 지금도 네. 요즘 장터에 큰 손이시잖아요. 요즘. 아 장터? 큰 손은 다른 사진은, 것 같은데 사진은 안고 팔기만 하는 잘 사요. 아 그래요? 은근히 은근히 잘 사요. 이 중고거래는 어떻게 약간 한번 발을 딱 디디게 되면은 쉽게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또 이 장비병이 도지면은 또 매일같이 그렇죠. 들어와서 한도 끝도 없어. 저는 옛날에 스미어를 한 번에 12개까지 가져갔어요. 싼 걸로만이지만 그 정도 해도 네. 거의 중고거래 한번 싹 빠지게 되면은 이 정도는 한번 겪고 가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한번 풍파를 한번 겪고 나면 그렇지. 한번 이제 돌을 깨우치면 이제 그렇죠. 적당한 거에 또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자 오늘 그래서 중고거래 뭐 키워드별로 이것만은 딱 알고 가자. 그렇죠. 다섯 가지만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그 1번부터 그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이것만 알고 가자. 베스트 5. 네, 그 첫 번째 바로 가격입니다. 네. 이 가격은 어떻게 보통 책정이 되나요? 판매자가 어떤 기준으로 한번 책정을 할까? 글쎄요, 뭐 보통 그냥 커뮤니티 모 커뮤니티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로는 뭐 네. 정가의 70%면 적당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거의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이지 70%라는 그렇죠. 게 많이들 얘기하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럼요. 봤을 때는 뭐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상태가 나쁘면 그만큼 싸지는 거고 그럼요 좋으면 그만큼 비싸지는 거고 그렇죠. 결정적으로는 이제 판매자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구매자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구매자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정해줘야 되는데 정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선에서 정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거 때문에 촬영하려고 옛날엔 정말 70%였거든요. 근데 요즘도 70%인가 하고 봤더니 70%는 잘 없고 한 제가 볼 때 한 60에서 70 사이 왔다 갔다 해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랑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은 딱 70%짜리는 아주 상태가 좋거나 이런 거 아니면 없더라고요. 뭐 아니 그리고 또 있고 오히려 더 뭐 한 80%선까지 아주 상태 좋은 거는 올라가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중고거래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판매자 구매자가 의견이 맞으면 네. 의견 합일이 되면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가격이 딱 어떤 정해지는 공식 같은 거는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네. 판매자 마음이지. 그 판매자 마음이기도 한데 또 구매자가 응하면 네, 그렇죠. 거래가 되는 거고. 예, 모든 중고 거래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건.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시세라는 거를 또 네.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시세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물건이 그렇지. 만든다기보다. 그죠. 시세는 변화잖아요, 또. 그럼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또 드럼 중고 장터가 사실은 그렇게 또 크지 않아서. 맞아요. 네. 시세라는 게 또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종된 모델 중에서 네. S모사의 D 뭐 스네어 같은 경우는 뭐 시분가를 다 공개하는 분위기인가 지금? 아니 뭐 어때요? 뭐 다 아는데. 뭐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신분가를 넘어섰죠. 그렇죠. 이미 너무 저는 네. 약간 뭐 이게 시장의 논리기 때문에 뭐 이거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처음에 신분가를 넘었을 때는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장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디자이너밖에 없어요, 거의. 그렇죠. 거의.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나머지는. 이런 케이스를 그러다 보니까 더 약간 그렇긴 한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셔가지고 뭐랄까 국내에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악기들이 나올 때가 네네네. 있어요. 이때는 이거를 적정하다라고 봐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구매자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랑 비슷한 레벨 그 같은 회사 예를 들어 소노 거면 네. 소노 안에서 비슷한 레벨의 모델 좀 비슷한 그러니까 외국의 뭐 가격 기준이나 아니면 본국인 독일 가격 기준은 좀 비슷한 레벨의 모델이 국내 유통되고 있다면 뭐 그 시세 맞춰 생각해도 맞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모델조차 없다 그럼 뭐 해외에서 이거를 사고 들어오면 대충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내가 좀 살만하지 않나 이렇게 구매자가 판단을 하셔서 그죠 좀 기준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네 가격은 네 가격은 뭐 이렇게 딱히 어떤 공식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 맞아요. 예전에는 뭐 몇 프로 뭐 그거 안 지키면 되게 뭐 파렴치해 되는 것 같고. 아 그죠 그죠. 욕도 먹고 이랬는데. 맞아. 아 요즘에는 그 선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게 무너지고 막 원래 원리대로 시장 원리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제 드럼 중고장터도 조금은 커졌구나. 그렇죠. 예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중고거래 이것만은 알고 가자. 두 번째 바로 거래. 이 자, 거래는 네. 그냥 가장 심플하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직거래. 직거래가 있죠. 네. 네. 직거래가 좀 힘들 경우에는 이제 뭐 택배로 이제 물건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퀵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뭐 전달할 수도 있고, 그 방법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일단은 뭐 직거래부터 한번, 그죠. 자, 직거래 장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직거래 장소는 진짜 원론적으로는 판매자 쪽으로 구매자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직거래 이제 의미 자체가 물건을 보고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 그렇죠. 상태 보고. 아, 괜찮은지 아닌지 뭐 보고 사겠다는 건데 새 거가 아니니까 상태를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왜냐면은 그 판매자랑 이제 구매자랑 서로 이제 뭐 의사소통을 하고 할 때 서로 이제 기준이 다르죠. 그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판매자가 아,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고 생활기 수 정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생활기 정도가 아니야. 이거. 이거는 그냥 그냥 기스야. 사용감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도 있죠. 예, 네, 있죠. A 커스텀 크래쉬인데 무광이 돼 있거나.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뭐 어쨌든 판매자랑 구매자랑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견 차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자가 보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게 네. 되게 구매자들이 볼 때는 아니 내가 판매자한테까지 꼭 그 거리를 다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 구매자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중간에서 만났다 칩시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돌려보내야 되거든. 좀 근데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이게 좀 아닌 것 같잖아. 괜히 그렇죠.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싫어도 산단 말이야.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그냥 애초에 먼저 네. 가시는 게. 가는 게 낫고 또 판매자분들도 뭐 구매자 오니까 사실 이제 구매자가 이제 그냥 돌아가게 되면 이제 구매자분도 시간과 또 차비와 그죠. 여러 가지 손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구매자 마음에 안 들 경우 안 사고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안 샀다고 뭐 매너 없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직거래를 하면은 직거래 보통 어디서 하세요? 직거래 제가 판매할 때는 보통 이제 저희 집 앞에 가장 큰 전철역. 그렇지. 왜 전철역에서 하냐면 밝아요. 맞아. 밝아서 이제 물건 상태를 좀 이렇게 자세히 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하철 타고 와요. 그렇죠. 차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차 갖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형 마트의 주차장. 괜찮다. 거기 좀 밝아요. 그래. 대형 마트에 차를 대놓고 뭐 그 안에 조금만 들어가면 조명이 아주 기똥차요. 그렇다. 앉을 때도 있고. 좋다. 네. 그런 데서 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거의 다 지하철일 거예요. 옛날에는 막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옷, 뭐 아이팟 뭐 이런 거 거래할 때 되게 약간 희한하게 뭐 쟤네는 뭐냐 이렇게 보는 눈초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래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냥 직거래 하나보다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 자, 여기서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네. 지하철에서 직거래 하잖아. 네. 그러면 표를 찍고 개찰구를 나와서 거래해 아니면 그 안에서 거래하고 해야죠. 저는 거의 보통은 나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그 개찰구 옆에 그 철장돼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이렇게 서로 서가지고 철장을 가운데 놓고 얘기하면서 물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물건을 만약에 물건이 좀 디테일하게 많이 봐야 된다 하면은 그냥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면 나오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심벌 같은 거 그냥 딱 보면 딱 알겠는 거 별로 볼 거 없는 거 그런 거는 그냥 나오지 마시라고 그치.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고 틀리고는 없고 그냥 원하시면 요구해 보시고 좀 거시기하다 싶으면 그냥 나오세요 뭐. 근데 그런 거는 당당히 요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여기까지 뭐, 왔는데 뭐. 네, 크게 뭐 매너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판매자가 그거 한다고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아까도 이제 얘기하다 만 건데 가기 전에 사실은 좀 의사소통이 좀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이게 네. 딱 가서 봤는데 얘기한 거랑 틀리면은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열받고 내가 여기까지 온 시간 아깝고 차비 아깝고 그래 맞아. 더군다나 네. 먼 거리를 왔을 땐 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자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맞아. 판매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는데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 요 스네어는 여기가 잘 고장나. 그럼 이제 그 부분 좀 사진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스마트폰. 그럼. 찍어서 전송, 카톡으로 전송하면 금방이니까. 그렇죠. 뭐 그 외에는 또 뭐 잘 고장나는 부속. 그런 부속 좀 찍어서 보내달 수도 있고. 그래. 자, 그런데 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니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무리한 요구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전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 네. 이 실정에서는 그건 무리한 게 맞아요. 그냥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는 거랑 갖다 놓고 막 쳐가지고 소리 내고 다시 가가지고 이제 닫고 그것도 전송하고 이거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약과야. 난 더하는 사람도 봤어. 아 이게 비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분한테는 또 아닐 수 있으니까. 이게 전화기로 소리를 듣고 싶다고 전화기를 이렇게 대고 악기를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대. 아,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해서 악기 소리가 잘 들릴까? 이게 과연 실제로 와서 들으시는 거랑 소리가 똑같으려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못하겠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거야. 그렇죠. 예, 어차피 사람 사이 일이라 서로 적당한 선에서 좀 매너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직까지 이게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 하기가 되게 쉬워지면은 그때 무례한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번거롭긴 합니다. 왜냐면 생각해봐. 딱 해놓고 막 찍었는데 막 스트로크 했는데 절었어. 아.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찍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렇게 해서 많이 보내주잖아. 그래. 형은 판매용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아. 자, 아무튼 네. 그런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냥 직거래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사실 직거래가 제일 좋은데, 그렇죠, 제일 좋죠. 직거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또 다른 이동 수단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게 뭐 택배죠. 그렇죠. 택배인데 택배의 고충은 포장에 있습니다. 포장. 네, 포장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포장하기 어려웠던 거는 22인치 라이드. 박스가 없어. 저는 좀 옛날에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택배비는 구매자가 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싸고 뭐 빡수고 하는데 너무 큰 이게 노동이라서 그 노동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은 택배비 깎아주세요. 뭐 이런 거는 좀 글쎄요. 저는 좀 안 별로. 저도 그래요. 저도 보통 이제 구매자 편에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구매자한테 좀 내라고 얘기를 할 편인데. 그런데 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택배 거래 하게 되면 이제 뭐 서로 문자나 통화하다가 네. 아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금 받고 주소 받고 제가 이제 보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0만 원에 택배비 5천 원을 더 받기로 했어요. 네. 제가 이제 판매글을 써놔요. 뭐 택배비 5천 원 추가. 네. 근데 그냥 50만 원만 입금하시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대고 5천 원 더 주셔야 되는데요. 이만 하기가 애매한 거죠. 아 그건 좀 악질이야. 그러니까 근데. 물건값이 싸면 물건값이 뭐 한 2, 3만 원 정도면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죠. 물건값이 고가예요. 100만 원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걷다 대고 5천 원 더 주셔야 되는데요. 이러기가 아 이게 그렇잖아 이게 좀. 맞아 맞아. 네. 근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 그럼 되겠네. 야, 네가 팔아라. 중고장터용 박스를 하나 팔아라. 네가 몇 개. 남는 거 많잖아 지금. 이거를 개당 몇천 원씩 하고 파는 거야. 남는 거 아닙니다. 쓰는 겁니다. 아, 쓰는 거야? 쌓였는데 그냥 빈 거? 아니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알았어. 저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우체국 중에서도 네. 구에 큰 게 하나씩은 있어요. 구에 큰 게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무슨 구지? 여기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에서 가장 큰 우체국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구청 옆에 있기도 한데 그 우체국으로 우편물이 집중돼서 이제 딴 곳으로 이동하기도 그래요. 하고 그래요. 그 우체국에서는 대부분은 포장 코너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조금 이제 가격이 나가긴 나가요. 한 뭐 작은 거는 5천 원, 큰 건 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굉장히 그 두꺼운 맞아요. 네. 국제 우편 보내는 그 두꺼운 박스로 직접 사람이 가위질하고 스티로폼 넣어서 방탄 포장을 해 줍니다. 자, 처음 못 받으시면 얼마라고? 싸면 5천 원 비싼 만 원 그러더라고. 꽤 비싸요. 꽤 비싼데. 그 만 원은 누가 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이제 협의하에. 꽤 비싸요. 꽤 비싸서 뭐 이게 추천할 만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안전포장센터가 있으니까. 아, 그래. 예, 그런 것도 뭐 이용하실 분은 또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한창 많이 할 때는 이제 일양 택배라고 알아요, 형? 일양 택배? 뭐 이름은 들어본 거 같은데. 일양 택배라고 해서 일반 택배사보다 비쌉니다. 근데 물건을 되게 안전하게 배송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건 던지는 과정이 없어요, 걔네는. 다 자기들이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대신에 비싸더라고. 한 스네어 하나 보내면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우체국보다도 비싸네. 네. 우체국 거의 두 배네. 그렇죠. 네. 근데 포장은 그냥 대충 해도 되긴 해요. 아, 던지는 과정이 없어서 그렇구나. 잘,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것만 하는 애들인 거예요. 고가의 아. 것만 운송하는. 일양 택배. 네, 불러야 와요, 걔네들은. 그리고. 아. 네. 좋다. 그런 것도 있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또 거래할 수 있다는 그렇죠.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판매자분들이 이제 포장하실 때는 최대한 아끼지 말고 뭐 신문지가 됐든 뼈빼기가 됐든 최대한 많이 두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게 만약에 가다가 파손됐다? 그러면 사실 구매자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택배사와 보낸 사람이 책임을 나눠서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파손 시엔 구매자 네가 책임지는 걸로 하고 내가 이제 보내는 거다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어요. 구매자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또 파손되잖아. 되게 애매합니다.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절차도 오래 걸리고 그 막 되게 뿜빠이에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을 전달한 택배 기사, 나한테도 물건을 가져간 택배 기사. 나 3대 3대 3으로 뿜빠이를 해요. 물건값을. 또 물건값은 내가 이게 100만 원짜리라 해도 본사에서 직접 그걸 책정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다 이 100만 원이라는데 정말 100만 원인 건가? 이런 걸 조사하는 애들이 있어서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 이런 걸 최대한 안 겪으시려면 그냥 최대한 아끼지 말고 일명 포장을 방탄 포장이라는 하는 그거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좀 두려우시면 고속버스 택배도 있어요. 아, 맞아. 네. 그래. 고속버스 택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고속버스 택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택배 저도 많이 안 해봤는데 최근에 해보긴 했거든요. 일단 터미널에 박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터미널에는 여러 그 고속버스 회사들이 다 있어요. 뭐 금남고속, 그 경기고속, 뭐 금호고속 다 있습니다. 그 회사별로 부스가 있어요. 그 택배를 받아주는 부스가. 그래서 어디 가는 행으로 택배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보냈던 데는 저희 동서울 터미널 거기다가 해서 부탁했는데 진짜 크고 무거운 박스 4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택배로 보내면은 이렇게 무거우면은 한 7-8천 원 넘어가요 한 박스에. 근데 되게 거기 좋더라. 고속버스 택배는 무게랑 크기 상관없이 그냥 박스당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박스가 커지면은 오히려 이득인 거고 박스가 작으면은 작아도 뭐 그날 바로 그렇죠. 거의 바로 퀵이잖아 이거는. 몇 시간 안에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판매자가 또 고통이지. 그걸 들고 차 타고 터미널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구매자도 또 나가야 되니까. 또 받으러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터미널.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택배처럼 편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대신 빨리 받을 수 있고 좀 안전하죠. 그냥 버스에 안전하죠. 딱 실어가지고 딱 가서 받으니까. 안전하죠. 네. 안전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네. 또 퀵도 있죠. 뭐 근거리면 뭐 퀵도. 근거리 뭐 퀵도 방법입니다. 괜찮은데 이게 근거리 퀵도 이제 약간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은 빨리 가게 하려면은 오토바이 퀵 말고 다마스 퀵을 쓰셔야 돼요. 아. 대신 다마스 퀵은 비싸죠. 근데 비싼 돈 주고라도 난 지금 한 시간 내에 이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 아니면 내가 한 시간 만에 받고 싶어. 그러면은 다마스 택배로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은 다마스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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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마스 퀵이 얼마인데? 다마스 퀵은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암사동에서 부천까지 35,000원? 35,000원. 이걸 오토바이로 보내면 한 15,000원, 17,000원 하거든요. 한 두 배 좀 넘는 것 같은데. 대신에 한 방에 간다는 게 있고, 오토바이 택배는 싼데, 부천까지 보내면은 뭐, 어디, 신사동 들렸다가, 상계동 들렸다가, 아무튼 뭐 다 들리고 무슨 해가지고 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퀵이 아니야, 내 기준에서는. 어제다. 어제 이제 스네어를 거래했는데 네. 그분이 좀 급하시다고 퀵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 6시 좀 넘어서 이제 출발하셨지 기사님이. 네. 근데 10시에 문자가 왔더라고. 지금 받았습니다. 부천에서 수유리 가는데. 중간에 이제 식사도 좀 하시고 힘드셨나 봐요 기사님께서. 그러니까 네. 이게 퀵이 아니야. 그래요, 전철 퀵이 타고 와도 4시간 안에 가겠다.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 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는 바로 매너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매너라는 부분. 네. 사실 거래라는 게 사람 대 사람이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너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매너, 사실 매너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상식인 건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그게 약간 상식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지. 좀 부족하신 네. 분이 계세요. 근데 가장 흔하게 이 비매너 행동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와서 깎아주세요 하는 거. 그치. 이거 사실은 굉장히 매너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분은 이걸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얼마나 보태서 뭘 살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뭘 하려고 했다거나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이그러뜨리시는 변수로 작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전 단계에서 네. 우리 중고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판매자가 뭐 사진 찍어서 이렇게 판매 사이트 이제 중고 사이트에 올리면 네. 이제 구매자가 그걸 보고 접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격도 뭐 아 뭐 그 과정 사실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아 30만 원에 더 내고가 되겠습니까? 해서 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어쨌든 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직거래하러 만나는 건데 네. 거기서 또 이제 현장 대거로 요구를 하시면 아 그거는 조금 매너가 아니지 않나. 네. 그거는 미리 하시려면은 미리 네. 전날이라도 전화나 문자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물론 여기에 또 변수는 있어요. 이게 사람 사이 일이기 때문에 네. 예외사항이 없을 수는 없는데 자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중고 사이트를 보고 이제 구매자분께서 판매자분한테 네. 접선을 합니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보 교환을 하죠. 네. 아,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 사진상에 안 보이는 뭐가 있습니까? 뭐 얼마 쓰셨습니까? 아니면 뭐 상태 안 좋은 곳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준이 다를 경우가 문제가 있어요. 있죠. 네. 네. 판매자가 굉장히 널널하신 분이에요. 성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 맞아. 아, 상태 좋습니다. A급이에요. 근데 구매자 가서 봤더니 이건 뭐 B-급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 난감하죠. 비일비재하지. 그냥 그, 이 판매자 말만 믿고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영 아니에요. 자기 기준은 영 아니야.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그래요. 눈에 띄는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판매자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없었는데 이런 게 있네요. 혹시 뭐 절충이 좀 되겠습니까?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저도. 예. 근데 이제 그 외에. 별로 이렇게 판매자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을 했고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냥 와서 보니까 깎고 싶은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 그냥 아, 있어. 단돈 말아도 깎아야 그래, 맞아. 속 시원한 분들이 있어. 맞아. 있어, 있어, 있어. 그런 게 매너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 가라지 기어 1편 찍을 때 기억나? 재작년에, 재재작년에. 아. 2011년 비 오는 날. 예. 네. 그 교회에서. 그때 아, 우리 교회에서? 어. 아, 그때 거래했었나? 그때 거래 뉴비트 하이엣 거래했었잖아. 제가 아까. 예전에 이제 그 뭐 하이엣을 거래하려고 저희 가라지가 1편 촬영한 날이었는데 와. 비 오는 날 이제 오토벨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아 뭐 내 금액도 기억나. 28만 원에 거래를 하기로 했던 아, 진짜? 아, 25만 원인가? 그래서 거래를 하기로 해서 오셨는데 네. 아 이분이 이제 좀 깎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전화로 아, 전에 1시간 전에. 그래서 아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분이 너무 비를 맞고 오토바이 타고 너무 비에 쫄딱 그래, 젖어 그래. 오셔가지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뭐 깎아드리긴 했어요. 네, 했는데 그냥 5천 원 깎아드렸어요. 5천 원. 왜 5천 원 깎아드렸냐면 네. 아 비도 오는데 택배로 와주신 게 어떠냐 고생하시니까 네. 아 그냥 잘 갈 테니까 택배비라도 좀 5천 원 빼주세요. 그래서 아. 알겠다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인간적인 네고 정도는 아, 뭐 네,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분 보고 너무 이제 비를 많이 맞고 오토바이 타고 오시니까 아, 그래 뭐 5천 원 정도 뭐 이런 인간적인 네고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뭐 만 원에다 깎아야 직사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기를 갖고 그냥. 아기를 갖고 그냥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저는 그런 분들 나타나면은 거래 네. 끝나고 네. 핸드폰으로 저장해요. 아. 그때 그 느낌. 그래서 뭐 뭐뭐뭐뭐 팔았던 분 밑에 뭐 매너 없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아주 심하면
안 팔아. 어, 그러면 전화 오면 이제 안 팔아가 뜨는 거야. 아. 안 받아 그러고. 뭐 이런 저만의 약간 대비책. 어, 이 약간 이 진상스러운 사람들을 최대한 안 만나기 위한 어떤. 그렇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매너. 어? 매너 지키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 이런 것만 현장 내고만 비매너가 아니라 약속이잖아요. 네. 뭐 좀 늦는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쵸? 조금 죄송해야 될 일이긴 하고 어 뭐 만약에 우리들이 거래를 하는데 형이 늦었어. 그래서 내가 아우 이렇게 너무 오래 늦었다 이러면서 그걸 비밀로 한 만 원만 깎아달래. 아. 형은 어떻게 할래? 아, 내가 늦어서 어, 형이 늦었어. 난감하죠. 굉장히 난감하죠. 어, 이게 이제 아기를 갖고 이제 깎는 거지. 이게. 아니 왜? 이건 형이 잘못한 거잖아 일단. 어, 아기를 갖고 깎는 거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늦은데 이제 얼마큼 늦었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중요하죠. 예. 한 시간 늦었으면 그거는 조금 그래? 깎아주는 그래, 게 뭐 좀 맞는 것 같고 5분 10분 늦었으면 그건 아닌 거고. 서로 이제 맞아. 사과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어. 저 옛날에 이 중고 거래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것도 같은 취미, 뭐 같은 어떤 공통사항이 있는 밥도 사주세요. 좋은 분 만나서. 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막 그 야마 구형 브라스를 사러 그 판매자네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는데 이것저것 막 치기 거기나 악기 다 치게 해주고 안 쓰는 헤드 하면서 헤드 거의 새거 테스트만 한 거를 왕창 주는 거야. 그냥 같이 가져가시라고. 이건 덤으로 주는 게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어떤 중고거래 약간 백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맛이 있죠. 네. 어, 인간적이란 맛이 있죠. 그래서 끊을 네. 수가 없나 봐. 그렇죠. 그 외에 또 비매너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거. 처음 이제 시작이 뭐든지 중요한 것 같아. 아, 처음에 이제 보통 문자를 아, 뭐 드럼볼에서 아니 뭐 아, 괜찮아요. 삐. 아, 저 창고 뭐 중고장터에서 아, 뭘 봤습니다. 뭐 팔렸나요? 어어. 보통 이렇게 문자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뭐 안 팔렸습니다. 그러면 아, 뭐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보통 대화가 진행되는데 네. 팔렸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고 안 팔렸습니다. 답장을 보냈더니 그 뒤로 연락 없으신 거예요. 어, 뭐. 아, 거의 반은 그러지 않나? 아, 그렇죠.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안 팔렸으면 너랑 볼 일 없고 어. 문자비 20원도 아깝다 이거. 어. 아니 그냥 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문자 보낼 수 있잖아요. 아, 안 팔렸을 때? 안 팔렸을 때. 아, 나 팔린 줄 알고. 아니, 안 뭐, 팔렸을 때는. 팔렸을 때는 사실 답장 안 보내도 되지. 그래요. 아. 뭐 굳이 서로 문자를. 그러네, 맞아. 뭐 팔렸습니다. 그럼 뭐 그 더 이상 거기서는 이제 끝난 거고. 어, 맞아. 묻고 대답하고 끝났잖아. 그래, 그거 왜 그럴까? 팔렸어요? 아니요. 아직 안 팔렸습니다. 쌩. 어, 맞아, 맞아. 왜 그러죠? 그 분들의. 한번 찔러보기인가? 아니, 그 의도를 모르겠어. 찔러보기면 뭐 차라리 이런 거는 수긍이 가요. 안 팔렸습니다. 그럼 뭐 제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 올렸어요. 네. 27만 원 뭐 주시면 살게요. 뭐 이런 게 찔러보기죠. 네. 혹시나 얘가 깎아주면 사겠다. 물론 그것도 되게 매너 없는 것 같은데. 맞아. 뭐 상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일단 깎고 봐. 맞아, 맞아. 되게 싫어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런 게 찔러보기고 그냥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어.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저랑 예전에 거래를 했던 분이에요. 문자 내역이 남아있잖아요. 아, 그지, 그지. 예. 요즘 스마트폰이라. 그러니까. 했던 분이 그러시니까 당황스러워요. 또 그 중에는 네. 굉장히 유명한 드러머도 계세요. 아, 진짜? 예. 아니, 이분 왜 이러시지? 이분 이름이 있는데. 아, 그래서 아무튼. 조심해야 돼.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네. 내가 자기를 기억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지. 아무튼. 그럴 수 있지. 어. 아니, 그, 저는 이제 그럴 때 뭐, 팔렸냐요? 물어봐서 안 팔렸다 그러면 뭐 아 뭐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 마음이 없더라도 그냥 네. 팔렸는지 안 팔렸지만 알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지 그지. 어, 아 다시 뭐 문의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장 하나 보내주는 정도 좋잖아요. 그 좋지. 네. 그리고 또 좁잖아요 이 세계. 엄청 좁죠 이 세계. 한 달 건너면 다 아는데. 그러니까 네. 무서운 세계예요 이 세계. 그러니까. 아주 사기 한번 잘못 아, 치면은 끝나는 거야. 아. 피아노 쳐야 돼 이제 드럼 안 치고. 맞죠. 기타 치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비매너 이거 말고 또 이거밖에 없나요? 아예 엄청 너무 많아서 뭐 공감대를 자아낼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이거 보시면 댓글로 한번 좀 달아주세요. 네. 원래 근데 사실 진짜 약간 중고장터에서 이제 중고거래 하는 거를 이제 손 떼시는 분 중에 상당수는
이런 비매너를 몇 번 겪고 그쵸. 내가 이런 걸 당할 바에는 새 거 사고 만다. 맞아요. 약간 이런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그렇죠. 뭐 아무튼 그렇죠. 뭐 저도 그래서 사실은 어느 순간 구입을 할 때는 좀 새 거를 많이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예, 좀 그죠. 사람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아서. 맞아. 네. 쉽지 않은 거야 사실 네. 그게. 그래서 아, 좀 그렇습니다. 요즘도 뭐 많이 당하고요. 뭐 하나 올리면은 이제 네. 문자 다섯 통 중 한 두 통 정도는 정말 답장 보내기 싫은. 아 진짜? 네. 뭐 그냥 뜬금없이 8년이 안 팔아 묻지도 않아. 얼마면 사겠습니다 이런 거. 아. 근데 그 가격이 상식이 가격이 아니에요. 아 요즘도 그런 분이 있어? 아유 있어요 많아요. 그게 되게 네. 악의적이고 약간 그런 건데 형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장터에 모든 악기 파트에 다 그런 분이 계시대요. 아. 자 봐봐 800만 원짜리를 500만 원 올렸어요. 네. 그러면 리즈너블하죠. 근데 거기다 대고 2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아. 그래놓고 전화 와. 안 팔겠다고 해도 전화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막 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단 악기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떠보려고 이것저것 물어봐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 까는 거예요. 이런 악기 요즘 아무도 안 쓴다. 이거 진짜 네가 살 때 잘못 산 거고 네가 시세를 모르고 시대를 모르는 건데 이거는 200만 원도 내가 지금 비싸게 사주는 거다. 너 나한테 고마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물건이 많잖아? 그러면은 다 내가 다 쳐가지고 그냥 200 정도에 사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넘겨라. 어차피 너 이거 아, 무조건 안 나가고 결국 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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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00까지 올 건데 그때 가서 아무도 안 산다 사람들. 이렇게 막 하면은 초보자들은 정말 홀려요. 200에 판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봐. 한 달 두 달 기다리면은 뭉뚱그려 산 거에 하나씩이 팔려나와. 아. 그러면서 가격이 아주 그냥 그럴 수 있겠네. 네. 정상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한두 번 해보시고 맛을 들이신 분들은 그게 아예 그냥 꾼으로 전형하시는 분도 되게 계세요. 근데 이게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엔 정말 건반, 기타 뭐 다 있었대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네. 아, 여하튼 네. 더 많은 비매너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얘기해 보고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 창고 시작하기 전에 네. 중고 거래하면서 매너 없었던 적 없었어 혹시? 본인이 남한테 비매너 했던 적? 아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게 다 제가 했던 거예요 아, 그래? 사실은. 그렇구나. 다 그렇게 커가는 거지 뭐. 그렇죠. 해봐서 아는 거죠 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중고거래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베스트 5 네 번째 결제입니다. 사실 결제는 별로 얘기할 게 없지. 보통 현금 박치기지. 그렇죠. 거의 그렇죠. 현금이죠. 네. 거의가 아니라 100%지. 아, 근데 뭐 어쩌다가 안심거래 이용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 뭐 그런 분들은 아예 만날 일이 있나? 그런 경우를 저는 겪었어요. 이게 가끔 제가 사업자가 아닌데도 네. 혹시 카드 결제 가능하신지 이렇게 아,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할부 때문에 그렇구나. 할부도 그렇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게 법인 카드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카드를 요구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중고거래라는 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카드 결제가 있으니까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안심 결제 사이트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결제 대행이죠. 그렇죠. 이용하려니까 좀 귀찮더라고요, 솔직히. 약간 절차가 필요하고 네.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좀 번거롭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아직까지는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 그래서 그거 외에는 대부분이 현금이죠. 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직거래 시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죠. 현금을 주는 거예요. 또는 뭐 계좌 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네. 계좌로 쏴주든지 바로 여기서 화면까지 보여주는 거 그렇죠. 바로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집에 가서 드리겠습니다라든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사실. 그 뭐 네. 물건을 받고 뭐, 좀 이따 그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네. 아주 극소수겠지만 혹시 있다면은 그건 정말 안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제를 받고 네. 뭐 CD기에서 뽑아 오시든 뭐 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결제를 끝내놓고 물건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어떠한 다른 변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택배 거래는 보통 이제 선입금 문화죠. 그렇죠. 선입금 먼저 돈을 전에는 받고 안 보내니까 물건을 이제 보내는 그것도 문화죠. 비매너예요. 돈 안 줘놓고서는 물건 받으면 돈을 보내겠다. 혹은 물건 값의 반만 주고 아, 그렇죠. 물건 받으면 나머지 반 입금하겠다. 이게는 되게 비매너입니다. 왜냐면 판매자는 떨어야 돼요. 그렇죠. 다 들어올까? 뭐 이런. 근데 구매자도 벽돌이 오진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터에서 오래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그
중고 거래 건수를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높은 사람들, 또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은 좀 믿고 사는데 거래 내역이 별로 없어요. 내가 저 물건이 꼭 사고 싶어. 근데 뭘 돼요? 그러면 조금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구매자 입장에서. 아, 그럴 수 있지. 돈이 비쌀수록 더 걱정이 그렇지. 돼요. 그렇지. 혹시 벽돌이 날아오진 않을까? 스냅 박스 안에. 이 사람이 사기를 치진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이 있어요. 반대로 뭐 판매자도 역시 물건을 먼저 보내면 또 떨겠지만. 그렇죠. 아,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 우리나라 분위기는 이제 선입금 문화. 그렇죠. 먼저 돈이 오고 물건이 가는 선입금 문화고, 이제 직거래 시에는 바로 결제. 그렇죠.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외에는 또 뭐 변칙적인 어떤 결제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있어도 너무 극소수여서. 그렇죠. 얘기할 가치가 좀 모자른.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싶은데 다음 달에 월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예약이라는 거지. 예약이라는 거지. 예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된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 딱 한 번 있어. 그분은 이제 반을 먼저 주시고. 아, 주셨네. 반을. 근데 그분 반을 먼저 주시고 반을 뭐 다음 달 며칠 날 반 드리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 그건 외로다. 예, 그래도 딱 한 번 성사됐어요.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외에는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예약은 중고장터에서 예약은 깨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한 번도 지켜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니, 저도 그래요. 아니, 저는 예약해도 안 받아주거나 받아준 척 얘기하는데 사실은 별 기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냥 뭐 그냥 마음을 비워요, 차라리. 아.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느니 그냥 뭐 사시려면 사고 말라 말아라. 약간 저는. 이런 느낌. 맞아요. 저도 사전에 차단합니다. 아, 예약 없습니다. 그러고. 자, 아무튼 그런 것도 그죠.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뭐 결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워낙 뻔한 얘기니까. 네, 그렇죠. 네. 자,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품 및 사기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반품 및 사기인데, 네. 중고장터에서 반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불 및 반품. 저는 일단 원칙적으로 중고장터에서는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쵸? 사면 그만이지. 만약에 저는 판매자도 그 자기 악기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구매자 역시 자기가 살려는 악기의 상태를 최대한 많이 검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 발견된 것들은 구매자가 떠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그 판매자한테 다시 환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죠. 아, 일단 네. 드물고. 그러나 이제 좀 사람 사이 일이잖아요. 뭐 서로 얘기가 잘 되면 또 환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더구나 이제 지인들끼리 거래 같은 경우는 뭐 그건 뭐 환불하는 네. 경우 주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죠. 뭐 딱히 정해진 원칙은 없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고 거래니까 일단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일단 뭐 스네어 같은 경우를 봐도 스네어는 되게 사실 봐야 될 부분이 제일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뭐 그럼요. 후프도 휠 수 있고 쉘도 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런 것도 있고 볼트가 휘어졌을 수도 있고 네. 되게 많은 변수들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직거래 장터에서 다 스니어를 까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볼 수가 그렇죠. 없어요. 보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다고 그렇죠. 보지만 거기까지는 어떻게 안 되니까 지하철에서 나사 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집에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래. 네. 그러면 우울하죠. 네. 울어야지 뭐. 아, 이거 이래서 갖고 왔는데 이렇다 다시 반품해달라 환불해달라 환불해달라 하면은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달라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혹시 갖고 가서 뭐 어떻게 다른 그렇죠. 걸 하지 않았을까 혹은 갖고 가다가 실수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상처낸 건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아무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없어요. 그 사이를 실제로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었죠. 간혹 있죠. 간혹 있죠. 똑같은 걸 사서 좋은 부품만 자기 거에 넣고 그렇죠. 아, 자기 안 좋은 부품 다시 실어가지고 다시 파는 아니 다시 파는 게 아니라 환불을 요구하는 거죠. 너 왜 아, 이거 이랬냐 그래, 그래. 얼마 전 그건 최악이고 사실 네.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아, 모 컴퓨터에서 좀 유명해졌던 분 기억이 나고 좀 아무튼 뭐 반품은 쉽지 않은 문제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원하시면은 사정 부탁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판매자한테. 인간적으로 얘기를 좀 둘이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사기. 사기를 당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기는 거의 택배인데 사실은. 택배도 그렇죠. 거의 택배죠. 사기를 당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입금을 했는데 물건이 안 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돌멩이가 들어서 온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일단은 그 내가 이 사람이랑 중고거래 했다는 내용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당시 문자 내역 이런 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중고장터 판매액을 캡처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 아이디, 그다음에 그 연락처, 그다음에 내가 돈을 입금했으면 계좌번호. 그렇죠. 이런 걸 고스란히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아무데나 네. 가시면 됩니다. 뭐 결코 혼자 해결할 들지 마시고 뭐 그냥 경찰서로 바로 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제가 네.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실제로 이렇게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TV를 샀는데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넘게.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고소했어요. 그냥 경찰서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거 내역 다 가지고 가서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 들으니까 고소를 딱 하면은 그분,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 대구에 계신 분이셨는데 대구 은행으로 송금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그 지점, 은행 지점에 있는 지점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그 사건이 내려간대요. 거기서 이제 형사들이 보고 잡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사기꾼은 설마 얘가 신고했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태평하게 계속 그냥 PC방에서 하고 있다가 경찰이 들이닥 쳐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참 희한한 게 이 사기꾼은 우리 그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왜 신고했냐? 보내줄 건데 좀 늦은 건데 근데 얘는 분명히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았거든. 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는 얘대로 화가 나잖아. 그래서 지금 당신이 물건을 보냈느냐? 안 보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환불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당장 환불해라. 그럼 고소를 취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일단 환불 돈 들어온 거 보고 얘기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바로 1분 만에 바로 아. 그냥 환불해줬어.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인데 이게 이렇게 사기를 치잖아요. 이게 형사 소송이래요. 아. 그래가지고 얘가 고소를 취한다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고 일단 죄를 진 건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정 그런 수사 그게 단독으로 그냥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얘가 뭐 돈을 받든 못 받든 아니 얘가 고소를 취하해주든 뭐하든 상관없이 얘는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그 친구 통해 배웠죠. 아, 바로 경찰의 힘을 빌리는 걸 공권력을 빌리는 걸로 그러면 그게 제일 깔끔해. 그럼요.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어때요? 좀 공감대가 있으셨는지 지금 저희가 사실 그 개인적인 경험들 그리고 일화들이 되게 많은데 이 콘티를 짜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부분이 편집이 됐어요. 날라갔지. 네. 킬 당했지 킬. 여기서 또 우리 황금손한테 편집 당할지도 몰라. 길다고. 그럴지 몰라. 네. 자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네. 창고 홈페이지 사이트 이 댓글로 네. 좀 이런저런 경험담들 남겨주시면 중고거래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촬영할 게 있잖아요. 네. 각 파트별로 물건을 구입하실 때 혹은 파실 때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 그거를 짚어드리는 걸 이제 바로 이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건데 첫 편이 네. 스네어. 스네어. 두 번째 편이 하드웨어? 아 심벌. 아 심벌. 네. 세 번째 편이 하드웨어 부분. 하드웨어. 네 번째가 있나요? 세트. 세트? 네. 할 거야? 아, 세트? 알겠어요. 알았어요. 일단은 네. 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편 나와서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도움 네.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가지 팁스는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